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 2절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결합 확률 분포와 공분산, 그리고 상관계수, 그리고 공분산 행렬을 배운 후에 실제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두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외에도 확률 변수 쌍이 가지는 복합적인 확률 분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두 확률 변수 값의 쌍이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는지 안다면 둘중 하나의 확률 분포의 값만 알고 있어도 다른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X와 Y가 이산 확률 변수이면 X와 Y의 결합 확률 함수 (Joint Probability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Pij, Piece of Xi and Yj 이게 의미하는 바는 X가 캐피탈 X가 리들 Xi와 또 캐피탈 Y가 리들 Yj와 같을 확률을 Pij로 정의해서 이것을 X와 Y의 결합 확률 함수로 정의합니다. 이 X와 Y의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서 P of Xi and Yi의 값을 나타낸 것이 결합 확률 분포,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X1, X2, XS가 있고 Y1, Y2, YT가 있다 그러면 요 확률 Pij 를 P11, P12, 따따따 P1T로 구하고 또 Y1에 대해서 P11, P21, PS1 이렇게 각각의 결합 확률 함수들을 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X1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요 P11, P12, P1T 요것들의 합을 P of X equal X1으로 표현하고 또 X2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X equal X capital X equal little X2일 때 확률 P21 또 P22 또 P2T를 다 더한 것을 P of capital X equal little X2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쭉 XS에 대한 확률을 쭉 표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Y1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P11, P21, PS1 이렇게 돼서 Y equal little Y1 일 때의 확률들, 요것들의 합이 여기에 표시되고, 요 컬럼의 합이 여기 표시되고, 요 컬럼 성분들의 합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때 요것을 요 값들을 X에 관한 주변 확률 분포라고 하고, 요 Y call YI하고 같은 확률들 요것들을 Y에 관련된 마지널 프로버리티 디스트리뷰션 주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확률들을 다 합한 것도 1이 되고 요 확률들을 다 합한 것도 1이 됩니다. 요것을 이제 표로 결합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XY의 결합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요 주변 확률 분포 마지널 프로버비리티 디스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P of X equal XI는 요 P 어즉어 P 그어 J가 1부터 T로 갈때요 XI는 고정시키고 리들 YJ를 쭉그 각각의 성분들을 Y 콜 Y1일 때 확률, Y 콜 Y2일 때 확률, Y 콜
Y3일 때, 또 캐피털 Y 콜 YT일 때 확률들 다 더한 것을, 즉 PIJ들의 J 이퀄 1에서 T까지의 합을 우리가 주변 X에 대한 주변 확률 분포로 이렇게 정의하고, Y 이퀄 YJ일 때, 그러니까 PIJ에서 J는 픽스하고 I가 1에서 S까지 경우를 다 합친, 즉 요걸 다 합친 요것들을, 아니, 그러니까 요 컬럼들을 쭉 다 합친 요 각각들을, 요것들을 우리가 주변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 주변 분포란 확률, 결합 확률 분포에서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고려한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xi 또는 yj에 대한 주변. 이 결합 확률 분포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xi, yj에 대해서 P of xij, yi가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고, 여기서 xi가 여기 모든 j가 되겠죠? j가 자, P of xi, yj가 다 0보다 같거나 크고, 또 모든 xi, yj에 대해서 P of xi, yj의 이것들을 다 합친 것은 합은 1이 되겠죠. 즉, 요 P of xi, yj를 j에 대해서 yj 다 합치면 그러면 그것들이 1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로우들을 다 더한 것들을 다 더한 게 1이 되는 것이고, 또 각 컬럼 성분들을 다 더한 것들을 쭉 더하면 1이 되는 것. 그게 결국은 이 표가, 이 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xi, yj에 대해서 x가 ab 구간에 있고 또 y가 cd 구간에 있다 그러면 p of xi, yj를 y는 c에서 d 구간에 있는 걸 다 더하고 x를 a에서 b 구간에 있는 걸 다 더하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한 예를 보면, 크기가 같은 파란색 공 3개와 붉은색 공 2개 그리고 녹색 공 3개가 한 주머니 안에 들어있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을 때, 이 꺼낸 공 중 파란색 공의 수를 X, 또 붉은색 공의 수를 Y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먼저 X와 Y의 결합 확률 함수를 구하라. 결합 확률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P of xi, yj를 구하라는 소리니까요. 그러면 먼저 파란 공이 3개니까 3개에서 x개를 뽑고, 또 붉은 공이 2개니까 2개에서 y개를 뽑고, 그 다음 나머지 녹색 공 3개에서 요 2개, 그 x하고 y 말고 나머지를 2개를 2개를 보내는 건데, 2개에서 이제 앞에서 뽑은 개수만큼을 빼주면 그러면 되죠. 그 전체 개수는 8개에서 2개를 고르는 거고요. 3개, 2개, 3개, 8개에서 2개를 고르는 것뿐에 이제 3개에서 X개를 고르고, 2개에서 Y개를 고르고, 3개에서 나머지를 고르는 경우인 요 확률이 P of XI, YJ, 즉 확률 함수가, 결합 확률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공의 을 꺼내는 경우니까 x하고 y가 각각 합쳐서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결합 확률 분포를 작성하라. 결합 확률 분포. 결합 확률 분포를 작성하려 그러면 이 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PIJ를 다 구해야 되는 거죠. 자, PIJ를. 그러면 먼저 하나도 안 꺼낼 때부터 시작이니까 0부터 시작합시다. 0. 그러면 X도 하나도 안 뽑고 Y도 하나도 안 뽑을 때. 하나도 안 뽑을 때. 그러면 G를 여기 녹색 공을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X를 0개 뽑고 Y를 0개 뽑고, 그 다음에 녹색 공을 두 개를 뽑으면, 우리가 임의로 두 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두 개를 뽑으면 그것을
8추주2에서 나눠주면 그러면 이건 1이고 1이고 3추주2가 3이니까 3분의 28, 28분의 3이 되겠고 x에서 하나 뽑고 y에서 하나 뽑으면 그 다음에 g에서 하나 뽑아야 되니까 8추주2분의 3에서 3추주 x에서 하나도 뽑지 말고 y에서 하나 뽑고 그리고 녹색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러면 여기서 2 곱하기 3에서 6이 됐고 6 over 28에서 3 over 14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하나 뽑고 y를 하나도 안 뽑고 그 다음에 녹색공을 하나 뽑으면 3추주1 곱하기 2추주0 그 다음에 3추주1 over a추주2가 돼서 이게 3, 3, 9가 되니까 9 over 28 9 over 28이 되겠고 그 다음에 x를 하나 뽑고 y를 하나 뽑으면 녹색공을 하나도 안 뽑아도 되니까 3추주1, 2추주1, 그 다음 3추주0, over 3a추주2 하면 6 over 28 돼서 1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00, 1, 01, 즉 또 그 다음에 10, 11, 그 다음에 02, 03 뭐 하는 식으로 쭉 이제 뽑아 표를 뽑을 수 있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하나도 안 뽑을 때 그 또 하나 그 첫 번째 그 파란색 공을 하나도 안 뽑을 때 하나 뽑을 때 두 개 뽑을 때 그 다음에 빨간 공을 하나도 안 뽑고 또 하나 뽑고 두 개 뽑을 때 그 다음에 녹색 공을 하나도 안 뽑을 경우 녹색 공을 뭐 두 개 뽑는 경우는 없죠. 어쨌든 그런 경우 확률을 해서 PIJ를 이렇게 다 구해 놓으면 그럼 요것들을 다 합친 거 요것이 PX of 0가 될 거고 요게 PX of 1이 될 거고 px of 2가 되죠. 요 세 개를 합치면 1이 확률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컬럼을 더한 것이 이제 y를 하나도 안 뽑을 확률이 15 over 28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py of 0가 되는 거고 py of 1이 되고 요건 py of 2가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다 합치면 또 확률이 1이 되죠. 그래서 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결합 확률 분포를 모두 구한 겁니다. 세 번째 x의 주변 분포를 구하라. 그러면 주변 분포는 px of 0, px of 1, px of 2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먼저 그러면 x의 주변 그러면 요거는 요 첫 번째 거 p00와 p01, p02 요 세 개를 더해주면 되죠. 저 요걸 구하려는 거니까. 그러면 28분의 3 더하기 14분의 3 더하기 28분의 1 해서 14분의 5가 되고 px of 1은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되죠. 1, 0, 1, 1, 1 and 1, 2 요 세 개를 더한 것이 28분의 15가 되고 그 다음 px of 2는 px of 2는 여기서 p20 p 2 p 2 2 그다음 p 2 p 2 p 2 0 p 2 1 p 2 2를 요 더하면 요게 이제 px of 2가 돼서 28분의 3이 되겠죠. 요렇게 구해서 요 10 요 px of xi 요 캐피탈 x가 돼 캐피탈 x가 돼 아 px of x 를 구해서 그래서 여기 첫 번째 28분의 15, 7분의 3, 28분의 1 이걸 합치면 1이 되는 우리가 y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했고 x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했고 y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려면 이제 py of py of 0, py of 1, py of 2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요 표에서 요걸 구하라는 소리죠. 그것을 각각 구하면 py of 0, 0, 1, 0, 2, 0 해서 28분의 15, 그 다음에 7분의 3, 아까 요게 x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고 요게 Y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세 개를 적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5분의 8, 7분의 3, 28분의 1이 Y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요 세 수 X of 0, PX of 1, PX of 2 요 세 개가 우리가 원했던 X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합 밀도 함수를 이용하여 결합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에서 배운 그런 중적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수가 두 개고 적분을 X축, Y축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요. 결합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 X와 Y의 결합 밀도 함수 Joint Density Function F of X, Y 는 어떻게 정의,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모든 XY에 대해서 F of XY는 0보다 같거나 크다. 또 모든 XY에 대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 또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피니티 인피니티까지 F of XY, DX, DY는 1이다. 그러니까 모든 적분, 모든 F of XY를 X축, Y축 모두에서 적분하면 적분값이 1이 된다. 확률이 1이 된다. 그런 소리고 또 X, 모든 XY에 대해서 X 캐피탈 X가 AB 사이에 있고 Y가 CD 사이에 있을 확률은 F of X, DX, DY인데 X를 A에서 B까지 Y를 C에서 D까지 적분해 준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됩니다. 또 XY가 XY 평면상의 임의 영역 A에 들어갈 확률은 따로 XY가 면 영역 A에 들어갈 확률은 더블 인테그랄의 F of XY, DX, XY, DX, DY를 요 영역 A에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X와 Y의 주변 밀도 함수, Margin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X에 대한 것이니까 요거는 앞에 봤듯이 요 F of XY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여기서 보셨듯이 요쪽을 다 더했죠. Y축에 있는 것들을 쭉 더한 것이죠. 이걸 다 적분하면 Y에 대해 적분하면 우리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밀도 함수 Px of X는 F of Fx of X는 W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F of X, Y, DY, Y축에 대해 적분하고 Fy of F of Y of Y는 F of X, Y를 dx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밀도, 확률 밀도 함수를 x는 y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y는 x축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확인해 보죠. 두 확률 변수 xy의 결합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y로 주어져 있고 구간이 0부터 1 또 y축에서 0부터 1까지 있다고 한다면 xy의 주변 밀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식에 따라서 fx of x는 x 플러스 y를 d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xy 플러스 2분의 1 y제곱을 이제 적분값이고 그것을 부정적분을 0부터 1까지 하면 대입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을 구할 수 있고 이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정의되고요. 그 다음 f sub y of y는 x 플러스 y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구간을 x 구간인 0부터 1까지 분하면 마찬가지로 2분의 x 제곱 플러스 xy를 0부터 1 구간에서 계산하면 y 플러스 2분의 1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죠. 실제로 f of xy를 정의하고 f of xy를 y에 대해서 0까지,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x의 주변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고 이 함수를, 적분, 결합 밀도 함수를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y의 주변 밀도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함수가 바뀌더라도 또 구간이 바뀌더라도 그에 맞게 지금 구했듯이 적분값 x의 주변 밀도 함수 y의 주변 밀도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결합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학습했죠.
이제 여러 확률 변수사의 상관관계를 숫자로 나타내는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갖는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로 평균이고 두 번째로 분산이었습니다. 평균 분산에 대해서 배웠죠. 평균은 분포의 중간 부분에 대해서 알 정보를 주고 분산으로부터 우리는 그 분포가 어떻게 스프레드 됐는지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어떨까? 이 확률 분포가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알고 싶으면 먼저 X의 평균 또 그 다음 Y의 평균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각 확률 변수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공분산입니다. 분산에서 공분산, variance에서 covariance가 바로 그 개념입니다. 확률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공분산은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평균인데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평균인데 이 공분산에도 X와 Y의 이 단위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상관계수, correlation을 사용합니다. 이 상관계수라는 개념은 확률 변수의 절대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표준화시킨 것이고 분산의 크기만큼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의는 먼저 공분산은 XY, 확률 변수 XY의 공분산은 convolution of X and Y는 시그마 XY라고 쓰고 이것은 expectation, 기대값을 X에서 평균에서 X에 대한 기대값 에서 X-μX 또 곱하기 Y-μY 한 것의 기대값 요것은 기대값의 그 성질에 의해서 E of XY-μX-μY로 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공분산을 구할 때는 XY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고 μX, μY를 구해서 이제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 확률변수 XY 사이의 상관계수 correlation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correlation of X and Y는 row로 표시하고 이거는 이 공분산을 나눠주기를 square root of E of X 마이너스 μX 스퀘어 곱하기 E of Y-μY의 스퀘어 이런 걸로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대값을 이용해서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분산으로부터 우리가 공분산 행렬, 코베리언스 행렬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행렬을 이용하면 두 변수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진지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각 데이터의 분산과 공분산을 이용해 만드는 이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이 정사각 행렬의 값을 각 변수의 분산과 공분산으로 채운 그런 바로 행렬이 바로 그 공분산 행렬입니다. 자, 공분산 행렬은 요 성분이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1x, 시그마 21, 시그마 22, 시그마 2n 그래서 시그마 ij를 성분으로 하는 여기서 보면 공분산들 요 시그마 xy에서 시그마 ij가 바로 여기 성분으로 되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공분산 행렬입니다. 즉 공분산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바로 공분산 행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 베리언스는 시그마 i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기대값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분산 행렬이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공분산 행렬에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4장 4절에서 배울 이 데이터의 principal component를 찾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벡타는 행렬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지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의 분산이 가장 큰지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고유값 eigenvalue는 각 고유 벡터에 해당하는 상관계수인데 우리가 다루는 행렬이 이 공분산 행렬일 경우에는 고유값은 각 축에 대한 공분산 값이 되고 그리고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고유 벡터를 정렬하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순서대로 주 성분을 principal component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어서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을 정의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건 A와 B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즉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A가 일어났을 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다 하면 A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B가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은 똑같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A와 B가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또 A하고 B의 인터섹션이 인터섹션의 확률이 A의 확률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에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과 똑같다는 소리는 즉 어떤 사건이 하나가 그 확률이 1이 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본인의 일어날 확률은 같다. 그 얘기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A와 B를 독립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 자, 두 개 여기 좀 보탰어요. 독립 사건. 두 개 사건이 독립 사건이라고 하면 요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똑같고 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났을 때 확률하고 똑같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정리는 X와 Y가 서로 독립이면 독립 사건이면 그러면 E of expectation of XY는 expectation of X 곱하기 expectation of Y다. 즉 mu X, mu Y가 mu X와 mu Y를 곱한 것과 같다. 이러므로 이때는 공분산은 0이 되고 또 XY가 서로 독립이면 correlation of XY가 0이므로 상관계수가 0인 것입니다. 이런 서로 독립일 때는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다 0이라는 팩트입니다. 자, 이제 정의를 배웠으니까 두 확률 변수 XY의 결합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of XY가 X 플러스 Y로 주어졌을 때 앞에 2에서 F of capital X of X는 X 플러스 2분의 1로 주변 밀도 함수를 구했고 구간은 0부터 1 사이였고 F of capital Y of little y는 y 플러스 2분의 1로 주변 밀도 함수를 구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변 밀도 함수는 아까 구했듯이 요 f of xy를 y에 대해서 구간 0, 1 사이에서 적분을 한 것이 x의 주변 밀도 함수고 또 f of xy를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이 y의 주변 밀도 함수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x 곱하기 f of capital X of little x를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x에 대한 기대값이 될 거고 y star f of capital Y of little y를 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이 y에 대한 기대값이 될 테니까 요것을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xy의 기대값은 x 곱하기 y 곱하기 f of xy를 x에 대해서 적분하고 0부터 1 사이 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e of xy가 되겠죠. 그럼 covariance는 expectation of xy minus mu x mu y니까
μx, μy를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 구한 것들을 곱해서 빼주면 되죠. 여기 코베리언스.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프린트하라고 하고, 그럼 코베리언스를 구했죠. 그 다음 코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먼저 베리언스, x에 대한 베리언스를 구하고, 그것은 x제곱에 f of x, x를 0부터 1까지 구해서 x에 대한 베리언스를 구하고, y에 대한 베리언스, y제곱에 f of y를 0부터 1까지 y에 대해서 적분해서 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 그 위에 분자가 코베리언스가 되고 나누기를 표준화 시키는 거죠. 스퀘어루트 오브 vx 그 다음에 v of y를 구해주면, 명령을 주면 우리가 바로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명령어를 세이즈로 짜놨는데 실습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144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률 민도 함수가 바뀌고 구간이 바뀌면 그것만 바꿔주면 언제나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구한 것이 커볼루션은 마이너스 144분의 1이고 코릴레이션은 마이너스 11분의 1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결합 밀도 함수가 주어지고 구간 그 함수의 그 구간이 주어지면은 언제나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절 데이터 활용의 실제를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배운 통계학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보건사회연구원에 계시는 송태민 박사님하고 같이 만든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이거는 매스 모델링 강의할 때 렉처 드리고 여기에 코드들을 기본적으로 쭉 정리해 놨는데 모아놨는데 데이터들의 처리하는 것들, 연속 데이터를 할당하고 데이터 관리하고 대열을 배열하고 뭐 등등 뭐 하는 식으로 요 사이트를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실제 텍스트들 필요한 건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다음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된 파일 mydata.txt를 웹으로부터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을 작성하는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가 어디 있냐면 내 웹 홈페이지 안에 mydata.txt로 저장되어 있죠. 그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이거는 이제 R 언어로 짠 거니까 R로 바꿔서 R을 실행시키면 그 내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가 바로 불려와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마이 데이터의 워킹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그리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 다중 회귀 모형 txt란 내 홈페이지에 있는 요 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좀 해보죠. 요거를 요거의 도표를 좀 그려볼까요? 히스토그램을 그리자. 히스토그램을 그리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세이지가 아니라 R로 바꿔줘야 됩니다. R로 바꿔서 랭귀지를 R로 바꿔서 실행을 시키면 요 데이터들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지죠. 요 히스토그램을 활용하면 그러면 거기서 불려진 데이터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바로 명령을 이용해서 뭐 스마트폰으로라도 또는 타블렛이라도 또는 랩톱 컴퓨터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요 다중 회귀 모형 최종 모형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 워킹 앤 바이크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는 실습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셀에 가서 이걸 R로 바꾸고
다음 실습을 해보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림으로 바로 그려지는 것을,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다음 자료의 각 변수에 관하여 표준 편차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이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의 mean, 평균, 또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라고 해보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 데이터들을 바로, 아니, 여기서 R로 바꿔서, 언어를 R로 바꿔서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스탠다드 mean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표시되고, 그리고 데이터의 first quantile, the second quantile, third quantile이 표시돼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파트 3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통계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이 통계적인 방법은 인공지능을 배울 때 꼭 필요한 그런 그 머신러닝 예측 모델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 머신러닝 프로젝트 수행할 때 따르는 통계적 방법의 적용 절차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요약한 것이 이렇습니다. 문제를 먼저 구성하고 데이터를 이해한 후에 그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정리해서 이상치는 파악해서 정리한 후, 그 다음 데이터를 원하는 선택해서 그 특징을 선택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이제 변환해서 인코딩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두고, 아까 같이 텍스트 형식에 맞는 텍스트라든지 또는 CVS 파일이라든지로 바꾸고, 그 다음 CSV 파일로, 그 다음에 모델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실험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 후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정 통계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운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통계를 학습하고 나서 이 심화 통계 내용에서, 머신러닝에 또 쓰이는 심화 통계 내용들이 뭐 통계 및 머신러닝, 또 가우스 분포 및 기술 통계,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가설 검정, 또 추정 통계, 또 논 파라메트릭 스태티스틱스 등 좀 그 심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주 안에 통계를 커버하니까 다 커버는 못하고 그런 내용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얘기한 머신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화 통계 주제 및 응용에 학습하기를 원하는 이제 주로 대학원생들인데요. 대학원생들 이 아래 도서를 추천합니다. 이 도서가 하버드대 통계과에서도 배우는 책이고, 아마 이게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의 교수가 쓴 책인데요. 책은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고, 요 웹 주소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교재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이게 statistical learning이죠. 이게 머신 러닝에 필요한 그런 statistics를 이제 R 언어로 잘 설명한 책과 동영상 강의입니다. 여기서 supervised and unsupervised learning, 또 statistical learning, 또 linear regression, model selection, 또 phase 정리, 또 k nearest neighbors, 이런 강의를 이렇게 직접 저자의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막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나중에 심화 학습할 때는 기억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리니어 모델 셀렉션, 라쏘, 또 프린시팔 컴포넌트 리그레션, 디시즌 트리,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K means cluster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뭐 등등 내용과 그 학생과의 인터뷰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과정을 밟아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에 보태서 그 우리가 앞에 꼭 인공지능에 필요한 꼭 필요한 지식들을 요약해서 강의를 했고, 거기서 뭐 너무 단순하거나 또는 너무 복잡한 그런 기본적인 통계 내용들은 부록으로 남겨뒀습니다. 뭐 사건, 뭐 곱사건, 여사건, 또 배반사건 뭐 등등에 대한 얘기와 그와 관련된 코드들, 그래서 유니온 셀렉션, 이건 앞에서 다 커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주사위가를 던질 때 확률 뭐 쭉 해서 조건부 확률을 충분히 공부했죠. 조건부 확률, 그다음 곱셈 정리, 이것도 다 커버했죠. 그다음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그리고 독립시행의 정리,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도 우리가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하 분포, 우리가 분포 중에서 커버되지 않은 그 분포 사이의 관계, 또 감마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 베타 디스트리뷰션, 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한 팩트들, T분포, T분포의 성질, F분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포 간의 관계도, 이 분포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분포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 표는 제가 대학원생일 때, 대학원 석사 저학년일 때, 저 같이 통계학을 배울 때 그때 클래스메이트였던 지금 모 대학 교수이신 분이 아주 신경을 써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표인데, 지금 봐도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거라서 남겨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테티스틱스, 데이터와 스테티스틱스, 통계와 데이터 3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부록으로 여러분들이 후에 인공지능을 하려면 이산지식, 이산수학지식, 디스크리트 매스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이산수학 지난 학기 2019학년도 1학기에 강의한 내용, 동영상 강의들을 하고 이 실습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또 카운팅 메소드에서 배웠었죠. 또 점화식, 또 그래프 시어리, 트리 뭐 등등,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카운팅 메소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카운팅 메소드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 외에 이 렉처 노트와 사실 교재죠. 그리고 실습실, 실제 요 경우의 수를 세는 것들, 순열 계산하는 쭉 해서 뭐 피저널 프린시플까지 그 정의와 정리, 예제, 그 다음 풀이, 그 다음에 풀이에 대한 코드,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 제너럴라이즈드 퍼뮤테이션, 또 멀티셋의 컴비네이션 등을 차근차근히 정리해 놨고, 또 위에는 동영상 강의까지 설명해 놨으니까 참 필요할 때 보도록 하십시오. 카탈란 넘버에 대한 지식, 카탈란 넘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수도 카탈란 넘버, 또 점화식을 푸는, 풀어서 피보나치 시퀀스 일반 텀을 구하는, 실제로 100번째 피보나치 식을 구하는, 모든 피보나치를 생성하는, 뭐 20개까지 또는 25개까지 또는 50개까지 생성하는 여러가지 재밌는 시도들을 해놨고 여기에 기록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도록
하십시오. 필요할 때는 이산수학 전체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학수학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공학수학에 필요한 미분방정식, 또 고개 미분방정식, 열린 미분방정식, 급수해법, 라플라스 변환 등등 예제와 풀이, 그 다음에 코디까지 다 소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찾아서, 그래서 예제를 읽고 풀이를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코드를 확인하고 또 유사한 문제들은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서 처리하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뭐 레이지주라든지 뭐 편미분방정식, 푸리의 급수까지도 여기서 예를 들어 푸리의 급수 같으면 급수해법 뭐 푸리의 급수의 변환 한번 예를 볼까요? 그러면 요게 그냥 푸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늘려가면, 여기서 숫자를 늘려가면 그러면 점점 더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이 1회 때, 3회 때, 5회 때, 7회 때 하면서 점점 노란색이 이 원래 함수에 근사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는 식으로 실제로 그 코드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내 홈페이지에 저장해 놨으니까 여기 각 홈페이지 각 페이지별 랩과 그리고 그 과제를 예를 들어서 복소 수열과 복소 급수에 대해서는 시리즈에 대해서 쭉 설명과 코드들을 같이 풀이와 코드를 같이 제공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공학수학을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영어로 만들어 놨는데 아까 이쪽은 한글로 돼 있고 여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외국인 학생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가기 전에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선형대 수학 배운 지식보다 조금 어드밴스 된 지식을 배우려면 이 뉴메리칼 리니어 엘지브라 에서는 여기 들어가시면 뭐 이게 파워 메소드, 뭐 플로팅 포인트 넘버와 에라 인 컴퓨테이션스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뉴메리컬 솔루션 오브 리니어 시스템, 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죠 등 메류 분해, QR 분해 뭐 등등 정보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여기에 행렬 계산기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줬어. 저는 자바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다 CG로 새로 만들어서 했으니까 여기서 뭐 A하고 B 행렬 만든 걸 뭐 더해서 새 행렬 만들고 그 행렬에 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 행렬에 LU 분해를 하고 그 두 개 더한 행렬에 그 행렬에 뭐 아이겐 시스템을 구하고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지고 이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행렬도 이 3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 5차 항렬을 랜덤하게 만들자고 하면 5차 항렬을 랜덤하게 만들 수가 있고 만들어진 행렬의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숫자를 바꾸고 그것을 곱하거나 뭐 제곱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의 그 행렬의 오퍼레이션을 뭐 랭크를 구한다거나 뭐 파워를 구한다거나 또는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구한다거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는 이 툴 하나면 충분할 겁니다. 요번 학기 생렬에 대해서는 내가 선형대 수학을 주로 하니까 선형대 수학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놨고 뭐 미적분도 저런 식으로 도구를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엔 수학적 모델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 BK 사업단을 하면서 내가 직접 강의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있으니까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기초식 등 여길 참고하면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1, 2, 3장 선형대 수학 그 다음에 과 데이터, 그 다음에 미적분학과 옵티마이제이션, 최적값을 구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등을 배웠고 그 다음 통계, 확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학습할 준비가 된 듯합니다. 자, 4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면 Q&A에 주저없이 질문하도록 하십시오.